1300년 전통의 멋스러운 고장 전주에서 KBS 열린음악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이 잔잔히 비가 뿌리는 초여름 오후에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까지 오는 느낌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참 고즈넉하면서도 단아하고요. 마침 전주 시내에 들어서니까는 이 풍남제를 알리는 갖가지 전시물이 저희 열린음악회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풍류를 사랑하고 또 아주 인정이 많고 인심이 후하시다는 전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어떤 시간이 될까 아주 기대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넉넉한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무대 유열 씨가 꾸며드립니다. 노란 샷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 I soon be free, then you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f I don't see you, we won't round it. Bus driver, please look for me, 'cause I couldn't bear to see what I might see. I will be still in prison, and my love, she holds a key. A simple yellow ribbon's what I need to set me free. Warm and cold, please. What tie your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t's been three long years. Do you still want me? If I don't see a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ll stay on the bus, 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f I don't see you, we don't run the old is cheering, and I can't believe I see 100 yellow ribbons round the old tree.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강한 남자 박상민. 그대는 나에게 어울리지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미국 가수입니다. 마이클 볼튼 씨가 부른 Love is Wonderful Thing이라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앵콜곡으로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멀어져 간 사람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자 가수분입니다. 남궁옥분 씨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꿈을 먹는 젊은이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은 지금 전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열린음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치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서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매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요즘 젊은 층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입니다. 성진우 씨입니다. 다 포기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나 살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널 돌아보지 마 더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날 떠나갈 거야 이제껏 두려진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너만은 다시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가 내 몸을 너에게 안겨둬라 쉽게 지나지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른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이제껏 꾸려진 새맛 속에 지쳤어.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보기 못해. 저기요, 잠깐만요. 앵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통기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광석 씨 모시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인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뭇기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방울의 물이 있는하.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찬란한 그빛처럼 멀지 않으니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며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들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감사합니다. 검붉은 몸을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여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는 사람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보며 웃음 지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오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는 사람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다음 나오실 여자 가수 분입니다. 다음 분이 더 좋은 노래 부르실 거예요. 흐린 날의 오후를 부르신 고병희 씨가 오늘은 아주 씩씩한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고병희 씨 모십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도 노래하시고 싶었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난궁옥분 선배분과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할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목장길 따라 그리고 푸른 목장 두 곡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궁옥분 씨 박수로 맞아주세요. 골짜기 개울을 이루고 평지에 흘러서
예, 이 노래의 내용이 정말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말대로요, 정말 지금 이 나무도 물에 젖어 있고 풀도 젖어 있고 흙도 젖어 있고 그래서 그 특유의 풋풋한 냄새가 이 전북대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저희 열린음악회가 참 제때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음력 5월 5일이 전주에서는 제일 기쁜 날이더군요. 이 단오날인데 전주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벌써 37년째 그 풍남제라는 큰 축제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또 2년 후면은 이 바로 이웃 도시인 무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의 고장 전주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널리 이 한국 곳곳에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가져봅니다. 이 명창의 고장 전주에서 오리가락을 들으면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그 감개무량하고 뿌듯한 마음이 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오정혜 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의 우승자 자랑스런 한국인 테너 최승원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최승원 씨입니다. 이
이 밤을
지금 이 밤, 이 시간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잔잔하게 내리는 비가요.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씩은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때마다 크게 이렇게 비가 출렁이는 그 출렁임이 보이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런 시간에는 마음마저도 아주 순해지고 선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아름다운 밤을 더욱더 낭만적으로 꾸며주실 분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이 전주가 고향이신 바리톤입니다. 고성현 씨입니다.
서셔서 그런지요, 이 고성현 선생님 어느 때보다도 참 좋은 무대 꾸며주셨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뜨겁게 환호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 전주 들어오면서부터 크게 풍남제를 알리는 그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참 반갑게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전주 풍남제전 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기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7년이라고 하면은 그 역사만도 참 대단한 그런 축제인데요. 이런 기간에 저희 열린음악회 함께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이 1300년 고도 이 전주에서 펼쳐져 있는 이 풍남제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잔치입니다. 네, 그래서 전주에서 45가지의 행사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열린 음악회까지 갖다 주시니까 이 큰 이 이런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아, 저희도 이 풍남제를 맡고 계신 전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 풍남제뿐만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선물이 된다면 언제라도 반갑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이 전북대학교의 총장님, 장명수 총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소 때도 이렇게 총장님의 인기가 높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최고라 그러시는데요. 저희 총장님 참 젊어 보이시고요. 젊은 세대들을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요즘 전북대생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건모의 핑계? 맞습니까? 그러면은 제목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혹시 어떻게 하는 노래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워낙 이 노래가 어려워가지고요. 부르기에는 좀 힘듭니다. 이 학교 주변에 노래방도 가끔 가세요? 예, 학생들하고 가끔 갑니다. 거기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기다리는 마오. 예. 조금만 들어볼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예, 감사합니다. 자, 총장님, 우리 전북대학교가요 앞으로 정말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좀 더 정말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의 노력도 수반이 돼야겠지만은 전주 시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저희 전북대학은 거듭나고 있고 그리고 신명나는 대학이며 현재 열려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열린음악회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대학은 시민의 대학이요 동시에 도민의 대학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국제 경쟁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로 비약하는 우리 전북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라도민 여러분의 긍지를 업고 그 바탕 삼아서 이 전북대학교가 정말 총장님 말씀대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계로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무대는 무척 특이하고 여러분이 한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무대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무대에 나오셨던 테너 최승원 선생님 그리고 고성현 선생님 또 우리 국악인 오정혜 씨가 한 무대에서 우리 가락을 여러분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저희 열린음악회가 늘 이렇게 음악과 음악 그리고 또 다른 장르가 다른 이런 만남을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너와 바리톤 그리고 국악의 한 소리를 한 무대에서 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그리고 이 배경이 전주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멋스러움이 더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열린음악회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는데요. 아마 이분이 나오시면은 이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광주 씨입니다. 허전한 내 마음 내 곁을 떠나간 당신 생각에 떨리는 가슴에 난 울고 있네 당신의 목소리 보랏빛 숨결이여 당신의 몸짓은
뜨겁던 사랑이여 오늘도 그날처럼 비가 내리며 그리워 소리 없이 눈물 짓네 뜨겁던 사랑이여 오늘도 그날처럼 비가 내리면 그리워 소리 없이 눈물 짓네 숨결이여 당신의 몸짓은 뜨겁던 사랑이여 오늘도 그날처럼 비가 내리면 그리워 소리 없이 이 눈물 짓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쎄 호남에 와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한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이왕 호남에 왔으니까 그 남행열차를 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책 있으시죠? 저하고 같이 보면서요.
남행열차를 타고 찾아온 이곳 예향의 고장 그리고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졌던 열린음악회의 즐거운 시간 아쉽지만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 풍남제 때 또 오지요 뭐. 네, 이 전주가요 앞으로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정말 중추적인 도시로 크게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리랑목동 부르면서 전주에서의 열린음악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